남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인터넷을 사용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좀 서툴어 가지고 일찍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라이브로 강의를 하고요. 이것을 또 이제 녹음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유튜브에 이제 올리면 네, 못 들으신 분들은 그때 다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무량 수경 대의 1강을 마쳤는데요. 뭐 혹시 아직 뭐 1강을 못 들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관무량 수경 대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무량 수경 대의 공부를 마쳤고요. 지금 관무량 수경 대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경이란 정성과 산선을 설하셨으나 염불을 안한 존재에게 부촉하시면서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경이다. 이게 바로 관경의 핵심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시는 거예요. 요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글들은요, 전부 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의이기 때문에 경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연상인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전체적인 글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진심관. 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염불 중생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느니라. 이 경문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그것은 선도대사님께서 삼심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심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크게 이 진심관의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삼심문 요두 가지를 가지고 관무량 수경 대의를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이 진심관, 이 진심관은 관무량 수경 13정관 가운데 제9관에 해당하는데요. 제9관은 부처님의 이 진신을 관하는 그런 관이에요. 그래서 13정관 가운데 이 진심관이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관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관불삼매를 설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이 상호를 관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법에서는 극락세계의 의보장엄과 정보장엄. 근데 의보장엄은 이 정보장엄에 종속되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문에서 보면 이것은 관법을 설하고 있는데, 선도대사님께서는 이 개송을 해석하시면서 이것은 관불삼매를 닦는 사람들을 염불삼매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은밀한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문에서도 염불중생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는다. 이 염불중생은 어떤 중생이냐? 바로 칙명염불을 하는 중생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광명무량원 48대원 가운데 광명무량원이라는 제12원입니다. 이 원에서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하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출 수 있다.
이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광명으로만 비춰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광명은 염불 중생을 섭취하기 때문에 염불을 중생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명호를 원인으로 중생을 접인하시는데 일체 중생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7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방세계에 한량 없는 재불이 모두 나의 이름을 칭찬하지 않는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나이다. 이 12원과 이 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이 광명의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지만 우리가 염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섭취불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명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은 나무아미타불을 명호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 17원의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18원도 나와 있어요. 내지 십념. 이 내지 십념이라는 것은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에서 한 번만이라도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왕생을 줬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즉,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설하듯이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똑같이 이 원을 설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광명은 연이 되는 거예요. 연이 되고 이제 염불은 이제 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섭취불사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래서 광명의 연과 명호의 인이 화합하여 섭취불사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니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염불 중생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에 종합적으로, 여기에 또 다시 이제, 해석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선도대사님 말씀이죠. 재불이 증득한 바는 평등하여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 증득하신 그런 공덕, 이건 다 똑같아요. 부처님과 부처님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부처님이 더 뛰어나고 어떤 부처님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진열을 깨닫고 증득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행으로 거둔다면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 구제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부처님께서 인지해서 세운 원이 다르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할 때도 그 효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 원행이라고, 원이 뭐겠어요? 48원이겠죠? 행은 이제 조제연급의 수행이죠. 법장비구가 조제연급 동안 수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석가세존께서 본래 깊고 크신 서운을 세워 광명명호로서, 이 광명은 아까 여기 위에서 12원, 명호는 제 17원, 그리고 시방 중생을 섭취하여 교화하신다. 섭취하여 교화하신다. 이건 제 18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한 문장으로서 여기 12원, 그 다음에 17원, 18원, 이렇게 이 속에 다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원이 또 영구적으로 중생을 구제해야 되잖아요. 1급, 2급 또는 10급, 100급 동안만 중생 구제하고 나서 부처님이 또 다시 열반에 드신다.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중생들은 구제를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명 무량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13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명무량원은 공간적으로 시방세계를 비추기 때문에 이건 공간적으로 일체 중생을 섭취하기 위한 것이고 수명무량원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인과연이 화합하여 섭체의 광명 속에는 또 불보살의 화신이 언제나 백겁 청겹으로 이 사람을 둘러싸고 섭수하고 보호하시니 신심은 더욱더 자라나고 모든 고통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전수연불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강,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못 들으신 분들은 1강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2강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임종시에는 부처님께서 몸소 내형을 해주시니 온갖 삿된업의 개박이 장애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중생이 임종할 때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고 신심이 불안하며 나쁜 인연들이 바깥으로 끌어당기고 망념은 안에서 재촉하며 경계, 자체, 당생 세 가지 애착이 다투어 일어나고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제6천의 마음이 바로 이때 위세를 드러내어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갖가지 장애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임종시의 아미타불께서 틀림없이 몸소 보살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을 둘러싸고 그 사람의 모습을 낮추시게 되니 제19원이 그것이다. 네. 뭐 12원, 17원, 18원, 13원 그리고 여기 19원까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속하느냐? 광명변조 시방법계 염불중생 섭지불사. 여기에 이렇게 많은 원이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위에서 이게 섭취불사라고 했잖아요. 이 섭취불사 이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소, 우리 지금 이제 살아있는 지금 이때 평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임종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이 이익이.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위의 그 경문을 해석하시면서 유명한 삼년석을 해주셨어요. 삼년이라는 것은 친년, 근년, 증상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친년과 근년은 뭐냐면 평소에 염불하는 사람은 평소에 아미타 부처님의 삼업과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염불하는 즉시 부처님께서는 우리 염불 소리를 듣고 염불하는 우리를 보시고 즉각 우리 앞에 몸을 놔두셔서 보호를 해주신다. 이게 바로 평소의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임종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말씀하셨죠? 임종 시에는 부처님께서 몸소 내형을 해주시니 온갖 삿된업의 개박이 장애를 할수 없다. 우리 중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평소에 염불을 잘하다가도 항상 걱정하죠. 임종할 때 혹시라도 무슨 돌발 상황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에 대한 이제 애착이 남아 있어가지고 왕생을 놓치는 게 아니냐. 항상 이렇게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서 임종시에 부처님께서 몸소 내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삿된업의 개박이 장렬할 그 어떤 그 우리의 업의 개박도 개박이랑 우리를 묶어둔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장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도대사님이 이걸 증상년이라고 했습니다. 친년, 근년, 증상년. 사실 이 임종의 이익도 평소의 이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부처님의 섭취불사 이익을 받다가 그것이 쭉 연장이 돼서 우리 임종할 때까지 그게 이제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할 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보살님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는 그런 광경을 직접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섭취불사하는 광명 속에는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의 화신이 그게 나투신다. 이게 이제 경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임종 내용, 이런 광경은요, 우리 평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아직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임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선정에 든 것도 아니고 연불산매에 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시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임종할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곧 극락왕생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과 이 극락 성중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는 그런 이제 광경을 직접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광경에서 경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량수불께서 무량수불의 무수한 화신과 관세음보살 및 대세지보살께서 항상 이 수행자의 처소에 오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임종할 때서야 오는 게 아니라 평소부터 항상 염불하는 사람의 곁에 오신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오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임종 내용, 이 임종 내용원, 제19원이죠. 이것도 서치불사의 광명 속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어디서 설했느냐? 그게 바로 제19원에서 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명 변조 시방세계 염불 중생 섭취불사 이 한문으로 따지면 이 16글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16글자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2원, 제13원, 제17원, 제18원, 제19원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 누군가 뭐 도와준다. 그거는 첨화라고 그러죠. 근데 뭐큰 도움은 안 돼요. 그 사람 도움이 없어도 내가 일을 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그 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나의 명호를 부르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영접하러 오겠다 했는데 우리가 평생 이렇게 염불을 했는데 임종할 때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를 염불을 못 한다고 임종할 때 염불을 몇번못 한다고. 나는 너를 영접하러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의 자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의 임종 시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 염불하는 사람이 임종할 때 염불을 좀 못했다고 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영접을 이제 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생은 임종할 때 어떤 상황일까요? 그 이유는 중생이 임종할 때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고 심신이 불안하며 나쁜 인연들이 바깥으로 끌어당기고 망념은 안에서 재촉하며 경계, 자체, 당생 세 가지 애착이 다투어 일어나고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중생들의 현실입니다. 임종할 때. 물론, 평소에 뭐 공덕을 많이 짓고, 뭐 연불삼매를 얻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편안하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고, 심신이 불안하며. 예. 그리고, 우리를 성취시켜주는 인연들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우리를 이제 악의 수렁이로 끌어당기지,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평소에는 뭐 평소에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혼자서 자유의지대로 염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임종할 때 돼봐요. 예, 저도 전염을 여러 번 다녀봤지만 그 사람이 평소에 염불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분이라든 자녀분이든 아니면 뭐 그 사람의 남편이든 또는 부인이든 신심이 없다면 협업하게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원친체조 원친체조 하는데 원친체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이 바로 원친체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혜롭게 우리가 잘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생이 어려울수록 부처님은 더더욱 우리에게 가피를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염불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 여기 경계, 자체, 당생 이 세 가지 애착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임종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애착입니다. 이것을 경계에, 자체에, 당생에 이렇게 세 가지로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경계에라는 것은 애착하는 세 가지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곧 죽게 생겼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세상에 대한 이제 미련, 애착이 이제 먼저 이제 일어나겠죠. 이제 내가 죽는다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이 세상이 이제 사라지게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집, 나의 재산, 예, 나의 뭐 부인 또는 남편, 나의 자녀.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예, 참아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내가 좋아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애착도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것을 버리기 싫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곧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육근도 점점 그 작용을 잃어갑니다. 그러면 육근이 작용을 잃어갈 때 이제 어디에다 이제 초점을 맞추느냐? 자체라는 거예요. 바깥의 경계는 내가 이미 이제 뭐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내 몸에 대한 이제 애착이 강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나는 죽기 싫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왜냐하면 평생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육신에 대한 이 애착은 죽을 때까지도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갈지, 이 몸이 어떻게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자체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을 아무리 애착을 한들 이 몸이 계속 예, 존속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당생애라고 하는 이런 애착이 생겨나는 거예요. 당생애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어디로 가지? 이 몸을 더 이상 이제 보존 못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디로 가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또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임종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이 경계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불행자들은 다행스럽게도 임종시에 부처님께서 몸소 내용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 애착의 경계가 전혀 우리를 장애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우리 임종할 때 이렇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이 세 가지 애착 가운데 한 가지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6천의 마왕 파순이라고 하죠. 이때 위세를 드러내어 장애가 된다. 물론 이 마왕 파순이 직접 우리를 장애하러 오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평생 마군이 권속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왕은 우리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마왕이 신경 쓰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경전에 보면요, 스님들이 이제 수계를 하면서 생사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발심하는 순간, 이 마왕이 있는 그 궁전이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왕이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마왕의 생각은 이 욕계 중생은 다, 욕계는 나의 관할 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왕이. 이것은요, 만약에 성도문 수행을 한다면 성도문은 단계 단계를 밟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마왕을 마왕이 장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 단계 욕계, 색계 이렇게 벗어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정토 수행은 횡출 법문이라고 했잖아요. 횡출 법문이기 때문에 마왕이 오기 전에 부처님께서 이미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왕이 우리를 장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갖가지 장애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임종시 아밀타불께서 틀림없이 몸소 보살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을 둘러싸고 그 사람 앞에 모습을 놔두시게 되니 제 식군이 그것이다. 그래서 중생들이 이러한 그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제식구원을 세우신 것이다. 우리 같이 임종할 때 고통스러워하고 온갖 장애가 일어나는 이런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식구원을 세우셨다. 여기까지가 아니, 요 밑에 요까지죠. 따라서 임종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몸소 내응하시는 것을 행자가 뵙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선정에 든듯하여 그때 바로 연화대에 올라 곧장 안양보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이익이 있는 까닭에 염불하는 중생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부처님께서 보증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여기서 부처님을 뵙고 선정에 든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소에 우리 자력으로는 우리에게 무슨 선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광명으로 가피를 주시면, 우리는 바로 선정에 든듯, 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설사 그 사람이 혼수상,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이 정신은 선정에 든 듯, 아주 기뻐하면서 바로 연화대에 올라서 이 안양보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와 같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는 까닭에 제9관, 진심관에서 염불하는 중생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30분이 됐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관무량 수경 대의 제3강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9관 광명변조 시방법계 염불중생 섭취불사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심문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심은요,
우리 순수 정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정토 행자들도 삼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시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 일반 정토에서는 신원행만 강조하지 이 삼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선도대사님의 정토 사상에서는 이 삼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전에서 삼심을 갖춘 자는 반드시 왕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삼심을 우리가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갖춘다면 왕성하는 거고 삼심 가운데 하나라도 못 갖춘다면 그러면 왕성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심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또한 이 광경에서 삼심을 갖춘 자는 틀림없이 저 나라에 왕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삼심이란 첫째는 지성심이요, 둘째는 심심이요, 셋째는 회양 발언심이다. 비록 삼심을 따로 구분하였으나 그 요점은 심심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게 이제 이 삼심에 이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이 있다. 먼저 이것을 이제 밝힙니다. 이 삼심이 우리가 봤을 때는 지성심이 따로 있고, 심심이 따로 있고, 회양, 발언심이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핵심을 말하자면, 가운데 있는 심심 속에 삼심이 다 들어있다. 지금 법현 상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요점은 심심 속에 다 들어있다. 여기에 대해서 삼심에 관해서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보면 굉장히 깁니다. 많은 그 문자를 사용해서 해석을 하셨거든요. 삼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물론 여기서 법연상인께서 이 삼심을 해석하시면서 그 문장들을 낱낱이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선도화상은 광경소에서 삼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지는 진이요, 성은 실이다. 다시 말해서 진실이라는 것은 지성이라는 것은 진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심이라 하면 진실한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일체 중생이 신구의 삼업으로 닦은 해와 행은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다. 겉으로는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척 하면서 안으로는 거짓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 해와 행이란 죄악생사범부가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지하여 십성일성으로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와 행이 진실한 해이면서 행이다. 겉으로는 본원을 믿는 척하면서 안으로 의심을 품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마음이다. 이것이 지성심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해와 행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해라는 것은 교리적인 그 이해, 교리를 이제 아는 거죠. 이게 이제 해라고 하는 거고, 행이라는 것은 실제 수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해와 행은 뭐 어디에서는 새의 양날개와 같다.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해가 없이 그냥 무조건 행만 하게 되면 그 행이 잘못된 행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교리적인 뒷받침이 없는 그런 행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수행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만 많이 이해하지만 실제는 수행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것도 아무 쓸모가 없겠죠. 네. 음식을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해봐요.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해와행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중생들, 우리 같은 중생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성도문을 닦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실한 해와행이 있겠습니까? 진실한 해라는 것이 뭐겠어요? 진실한 해라는 것은 이 성도문에서 말하는 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리만 안다 이 정도로 가지고 이것을 진실한 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진실한 해라는 것은 도작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여실상 제1의공 이것이 뭐냐면 사실 이거 제법 실상을 뜻하는 거예요. 불성, 법성, 뭐 공성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만이 진실한 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실상과 상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수행해야 그게 여실한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중생들이 만약에 성도문을 닦는다면 진실한 해와 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법 실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게 진실한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해가 되려면 내가 그 이치를 깨쳐야 됩니다. 깨치기 전까지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지 실제로 내가 체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해가 없다면 진실한 행은 나올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진실한 해가 없는데 어떻게 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작선사께서 이제껏 우리는 진여실상 제1의공을 마음에 둔 적이 없다. 우리가 그걸 깨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실한 행위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흔히 성도문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반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끝마다 공성이 어쩌고 뭐 자성이 청정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공을 말하지만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전부 다 유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공을 말하지만 행은 유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한 해와 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토문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한다면 그러면 진실한 해와 행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쪽은 당연히 진실하겠죠. 예. 부처님 쪽에 뭐 거짓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쪽은 어떨까요? 예. 부처님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진실한 해와 행을 할수 있을까요?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죠. 자, 한번 볼게요. 일체 중생이 신구의 삶으로 닦은 해와 행은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다. 예, 겉으로는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한 척하면서 안으로 거짓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말씀도요. 성도문을 하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그래 맞아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공덕도 많이 지어야 되고 실상도 깨달아야 되고 육바라밀도 닦아야 되고 이것을 그저 자력적인 수행으로 이해를 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뭐, 소위 말하는 선지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걸 한번 보세요. 겉으로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한 척 안으로 거짓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왕생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왕생을 발언해야 되고 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예. 겉으로 이렇게 뭐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척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된 마음을 품는다. 이것이 뭐냐? 이것은 우리 일반 중생들의 마음에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본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 본질이 이러한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진실한 해와 행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법연상인의 해석을 한번 봐요. 그 해와 행이란 제학생사범부가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지하여 십성, 일성으로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와 행이에요. 진실한 해와 행이 이거예요. 이와 같은 해와 행이 진실한 해이면서 행이다. 이 해석이 굉장히 좋습니다. 겉으로는 번호를 믿는 척 하면서 안으로는 의심을 품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마음이다. 우리에게, 만약에, 중생은 본래 부처다. 대승경전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틀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진실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친근하지도 않아요. 뭐, 불성 속에 온갖 공덕이 들어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도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불성을 개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중생이 본래 부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범부입니다. 생사 죄악 범부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죄악 생사 범부다. 우리는 죄악 생사 범부다. 이게 바로 진실한 해라는 거예요. 이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내가 부처다 보다 나는 죄악 생사 범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게 진실한 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근기에 대한 진실이라고 합니다. 죄악생사범부가 근기에 대한 진실. 그러면 행은 어떨까요? 진실한 행은 어떤 걸까요? 바로 이거예요.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지하여 십성일성으로 반드시 왕성한다. 우리가 본원에 의지하여 십성, 일성만 이렇게 불러도 이것은 진실한 행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염불한다면, 우리에게는 진실한 행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할 수가 있잖아요. 진실한 이해는 뭐다? 나는 죄악생사범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진실한 해다. 진실한 행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해서 십성일성으로 반드시 왕성한다. 이것이 진실한 행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해와 행은 누구나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겉으로는 본원을 믿는 척 하면서 안으로 의심을 품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마음이다. 우리도 일반 범부 중생이기 때문에 염불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탐진치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생사범부라고 했잖아요. 탐진치가 당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 쪽에서 진실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부처님 쪽에서 찾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실을 나의 진실로 삼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해와 진실한 행이 생겨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본원을 믿는 척 하면서, 여기 위에서 본원에 의지하여 십성일성으로 반드시 왕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겉으로는 그래. 나 지금 염불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왕생할 거야. 겉으로는 이렇게 믿는 척 하면서 안으로는, 정말로 그 정도 가지고 왕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품는 다음에 이건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지성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신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왕생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지성심을 갖춘다는 그 어려운 일이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기서 말했죠. 죄악본부가, 생사본부가 아미타불을 보는 이제 십성에서 반드시 왕생한다. 이렇게만 믿고 이렇게만 염불하면 이미 이 사람은 지성심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누구나 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믿으면 돼요. 믿고 이렇게 염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성심입니다. 그래서 이 삼심에서 먼저 지성심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지성심에 대해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삼심이라는 것은요, 염불을 본체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염불을 본체로 삼는다. 이 진실심은 우리 범부 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느냐? 본원의 진실을 믿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진실한 구제를 우리가 여실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진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실심이라는 것은 이 아미타 부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탐진치로 가득 찬 이런 죄악 생사 범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실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주신 이 진실한 본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진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진실심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심을 보겠습니다. 심심이란 깊이 믿는 마음을 말한다. 선도화상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첫째, 자신은 현재 생사죄악범부로서 광급일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하며 벗어날 기회는 없음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둘째, 저 아미타불께서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시니 의심과 걱정 없이 저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반드시 왕생함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처음부터 죄악생사범부가 광급일에 벗어날 기연이 없음을 믿는다고 말한 것은 이는 곧 성근이 끊어진 천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심심에 대한 해석입니다. 심심이라는 것은 깊이 믿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깊이 믿는 마음. 무엇을 깊이 믿느냐? 요게 두 가지를 설해놨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은 죄악생사범부로서 광급일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하며 벗어날 기연이 없음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이것은 자기의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근기냐? 죄악생사범부로서 광급일에, 그러니까 무량급일에 우리는 항상 침몰하며 항상 유전한다. 유전하면 벗어날 기회는 없다.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중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자력으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깊이 믿으라고 했어요. 성도문에서는 당신은 본래 부처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해요. 근데 정통문에 와서는 반대로. 당신의 자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믿어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에 대한 깊은 믿음. 아미타 부처님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과 걱정 없이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을 깊이 믿어라. 한편으로는 내 자력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믿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내가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을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력을 버리고 완전히 타력에 올인하라. 타력에 의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내 자력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자신은 포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뭐뭘 해도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내 쪽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100%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부터 죄악생사 범부가 관급일에 벗어날 기회는 없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이는 곧 선근이 끊어진 천재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본인이 어떤 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무량수경의 구품을 두고 말한다면 본인은 어느 품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법연상님께서는 선근이 끊어진 천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하품하생의 근기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정토수행을 하면서도 저 상품왕생에다가 상품왕생 주목하지 하품하생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내가 왜 하품하생이야? 나는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상품상생으로 왕생할 거야. 상품상생이 안 되면 최소한 중품이라도 왕생해야지. 내가 하품으로 왕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래도 나는 10악을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오역지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하품하생으로 왕생하느냐. 그런데 법연상인께서는 우리는요, 선근이 끊어진 천재와 같은 사람이다. 불교 용어 중에 일천재라고 있거든요. 일천재라고 했는데 일천재라는 건 선근이 끊어진 사람이라고, 선근이 끊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구마라집 스님이 있을 때죠. 아무튼 그분이 도생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마 도생 스님 맞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열반경이 중국으로 완전히 전해지기 전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일천재는 성불을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도생 스님은 이 온전하지 않은 열반경을 통해서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 일천재도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불교계에서는 그 스님을 이단이다, 이 사이비다, 막 그렇게까지 이 스님을 몰아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머지 열반경도 다 이제 중국으로 전해져 와서 번역하고 보니까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도생 스님 말씀이 옳았구나.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천재라는 것은 선근에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성불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근기라는 거예요. 상품 상생의 근기가 아니라 선근이 끊어진 일천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일천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아직까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자신의 근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와 같은 중생이 일념, 십념을 하면 시작 없는 예적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생사로부터 벗어나 저 극락세계라는 퇴전 없는 정토에 왕생할 수 있으니 마땅히 믿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 앞에 것만 보면 참 고개를 못 들겠죠. 하품하생, 우리는 다 하품하생이고 선근이 끊어진 일천재와 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우리가 업장이 많으면 우리더러 일천재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이런 중생이 일천재와 같은 중생이 일념이라 한 번만 염불하는 거예요. 십념 10번 염불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시작 없는 여적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 저 극락이라는 퇴전 없는 정토에 왕생할 수 있으니 마땅히 믿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게 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 원력의 섭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중생이 부처님 원력으로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이것을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성근이 끊어진 일천재 같은 사람이 이것을 못 믿으면 영원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는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책감 또는 죄악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이것은 선도대사님 말씀하는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대한 깊은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죄책감, 죄악감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부처님 별원의 불가사의함은 범부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이를 알수 있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칙념함에 의지하여 오욕과 십악의 죄를 지은 이들도 모두 왕생할 수 있는 것은 별원의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 까닭이니 그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선도대사 유명한 근기와 법에 대한 깊은 믿음, 그에 관한 글입니다. 법연상님께서는 이것을 뭐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총체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정토문의 신심의 특색입니다. 내가 죄악생사범부라는 것을 믿고 업장이 두터워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원리를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시는 주 대상이다. 부처님은 저 성인을 구제해 주려는 게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자력으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구제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 뒷걸음질을 치지 않아요. 아우, 부처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을 구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구제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내 같은 죄인이 바로 부처님이 구제해 줄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내 같은 죄인을 부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요?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행실을 되돌아보니까, 그동안 공덕도 많이 쌓은 것도 없고, 열심히 살지도 못했고, 염불도 많이 못했고,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부처님께서 나를 구제해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생각에는. 그래서 부처님의 원력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자신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왕생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의심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별원의 불가사의함은 범부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별원이라는 게 뭐예요? 별원이라는 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는 우리와 같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나같이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고 번뇌도 많고 업장도 많고 남들처럼 용맹정진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구제하시겠다고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뒷걸음질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구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천생만급, 세세생생, 윤회만 하게 될 뿐이죠. 법연상인께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법연상인 다른 법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악한 근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근기를 왕생시키는 것이 본원의 뜻이다. 이 이치를 안다면 정토종을 잘 배웠다고 말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악한 근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근기가 악하다는 거예요. 선범부가 있고 악범부가 있는데 악한 근기를 가진 범부. 그게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남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왕생시키는 것이 본원의 뜻이다. 저 수행 잘하고 저 이미 저 성인의 과위를 증득한 뭐 아라한 보살을 구제하는 게 부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선업을 많이 닦은 선인을 구제하는 게 부처님의 본원의 뜻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같이 악업을 짓고 세세생에 윤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근기를 구제하는 게 극락왕생시키는 것이 본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리 공부를 하는 것도 배워서 이 이치를 안다면 정토종을 잘 배웠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정토 교리를 공부해 놓고 아, 저 아미타 부처님은 공덕을 많이 쌓고 수행을 많이 하고 마음이 청정하고 일심불란이 된 선정의 일심불란이 된 사람을 구제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정토종 공부를 헛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부처님의 번호는 바로 이렇게 죄업을 짓는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정토종의 교리를 정확히 배울 수 있다.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법문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남아미타불.